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누와 폼 클렌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폼 클렌저 말고도요, 바디 클렌저나 샴푸, 컨디셔너 같이 한번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게요. 먼저는 pH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 여기에 Universal Indicator Paper라고요. pH 1에서 7까지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 이 비누나 샴푸나 이런 세정제들을 녹인 물을 적시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 색을 통해서 요것과 비교해서 한번 p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pH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떨어뜨려 볼게요. 물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중성이겠죠, 물은. 물은 중성입니다. 여기 인디케이터하고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물은 pH 7, 중성입니다. 비누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비누예요. 세정 비누, 세탁 비누입니다. 그 식용유하고 수세화 나트륨을 섞어서 만든 비누인데요. 비누 녹인 물을 떨어뜨리면 pH가 어떻게 바뀔지, 어우, 바로 파란색으로 변하죠. 비누를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pH 한 10에서 11 사이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폼 클렌저는 네, 상표를 가리고 이폼 클렌저를 사용했습니다. 폼 클렌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폼 클렌저도 역시 네, 파란색을 보이긴 하는데요. 비누보다는 색이 그렇게 파랗지 않죠. 한8 정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바디 클렌저, 샴푸, 또 헤어 컨디셔너,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이 세정제들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클렌저. 네. 색깔이 거의 안 변하죠? pH 한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샴푸입니다. 네. 어우, 샴푸도 pH가 6 정도, 약산성이죠? 컨디셔너도 그러네요. 이 친구들은 약간 산성, 지금 좀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더. 샴푸나 바디 클렌저는 한 5 정도, 5에서 4 정도 되는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컨디셔너는 한 7, 6에서 7. 네, 컨디셔너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컨디셔너는 이렇게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와 비교해 보면 가장 염기성을 띠는 것이 뭔지 알수 있겠죠. 비누가 가장 큰 염기성을 띠는 걸알수 있겠어요. 비누는 거의 10일이고요. 폼 클렌저는 조금 약해요. 한9 정도. 그리고 물은 중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다음은 물과 세정제 성분이 기름과 섞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한 기름은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 콩기름이에요. 비누와도 섞어보고요. 또폼 클렌저하고도 섞어보고, 바디 클렌저하고도 섞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색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 있고요. 비누와 기름 지금은 섞여 있어요. 나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폼 클렌저도 역시 나뉘어 있고요. 바디 클렌저 나누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물이에요. 지금 기름이 방울방울 다시 뭉치고 있어요. 방울방울 기름이 다시 뭉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비누는 뭉치고 있는 게잘 보이지 않아요. 거품이 있고, 굉장히 거품이 세계는 많이 일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꽤 섞였고,
비누,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순인데요. 거의 기름방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기름방울이 없고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난 걸 볼 수 있겠죠. 특히 폼클렌저에서 비누 이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얘네들은 다 계면 활성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은 다시 기름이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기름방울이 제가 아까 너무 세게 흔들어서 기름이 올라왔다가 섞였다가 지금 다시 기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세 가지는 비누와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모두 기름층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면 활성제의 효과겠죠. 네, 여러분 계면 활성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실험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